이번 전시 제목은 신세라로 정했는데요. 그게 위드아웃 왁스라는 뜻으로 옛날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도자기나 조각품을 속여서 팔때 이제 금관 부분에 이제 왁스를 메꿔서 완벽한 이제 한 번에 구워낸 한 번에 조각된 완벽한 물성을 이렇게 이다라고 이렇게 속여서 팔아는 일이 이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신세라 위드아웃 왁스라는 말은 그런 거 없이 속이지 않았다 그런 뜻이라고 이제 로스트 심볼이라고 단 브라운 책을 읽다가 재밌어서 기억해 놓았던 단어인데요. 그걸 이제 이번 전시 제목을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쓰게 됐습니다. 제 작업은 1, 2, 3층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맨 위층이 초자아, 그리고 자아, 그리고 무의식.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슈퍼에고, 에고, 그리고 이드. 이런 단계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구조를 그리는 게좀 옛날 이제 종교화들이 이런 방식을 많이 이렇게 택하고, 동양 사상에서도 나무가 있는데, 나무 뿌리가 땅 속에서부터 줄기가 자라서 하늘을 향해 이파리가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1, 2, 3층의 그 구조를 동양 사상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초자 슈퍼에고 이제 그런 어떤 프로이트가 말하는 철학적 의미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그 풍경이 이제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게 된 원인이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교실 책상에 무릎 꿇고 올라가서 벌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신체적 뭐 매를 맞거나 그런 과학적인 행동이 아니라 단지 그룹에서 떨어뜨려서 소외감, 고립감을 줘서 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라봤던 풍경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좀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도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한 3개월 입원해 있었는데 친구들이 축제 기간에 이렇게 가끔 이제 병문안 오면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학교 생활을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나 혼자 병원에서 뭐 하나 싶은 그런 감정들. 영국 유학 갔을 때도 이제 완전히 그룹에 속하지는 못하고 이제 약간 동양인으로서 바라보는 그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풍경도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그 그룹에 속한 게 아니라 그 그룹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바라보는 풍경 이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관계를 맺은 대상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영국에 있을 때 일본인 친구가 있었는데 인디밴드 하는 친구였거든요. 드럼 치는 친구였는데 걔가 그냥 걔 자체가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자 연장 안 하고 그냥 그 뭐죠? 불법 체류로 5년 동안 있었던 애인데 그냥 완전 그 음악 하겠다는 일념 하에 걔를 보자마자 아 얘가 내 그림이구나. 그래서 걔부터 이제 섭외해서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랑 좀 뭔가 관계가 맺어서 어떤 그런 경험과 기억, 감정들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실제 이제 저랑 아는 작가들, 학생들, 뭐 친구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확실히 아예 모르는 타자를 그리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거부감이 좀 약간 들더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난민이 불쌍하니까 감정이입은 되지만 걔를 그린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모니터 화면 정보니까 실제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대상을 그냥 그 시각 정보에 의지해서 그리는 것과 대화를 나누고 감정이 교류가 됐던 대상을 그리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네, 제가 경험하고 기억에 있었던
대상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죠. 이제 오른손 왼손 그림을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한 거는 원래 제가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다 그렇듯이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잖아요. 꼴밥 맞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바꿔서 계속 숙련된 손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입시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냥 이제 기계적인 숙련된 이제 손이 되었는데 왼손은 또 그에 반해 되게 뭐랄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좀더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것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래서 그걸 그림에서도 좀 그렇게 나눠서 그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오른쪽은 아예 더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감성적인 게 물론 당연히 들어가지만 좀 그쪽으로 가게 된것 같고 왼손은 이제 아예 그걸 좀 벗어나서 더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갈수 있는 어떤 분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리는 것도 재밌는데 왼손으로 그것도 재밌으니까 뭐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네, 왼손 오른손 이제 나눠서 그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기법도 예전에 그런 더 뭐랄까 이렇게 이성적인 방법을 선택하자 해서 이번 아니 한 작년 재작년부터 아예 그러면 인상파 이전에 글레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튜브물감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 알료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고가였기 때문에 조금씩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먼저 흑백으로 밑작업을 하고 그 위에 10개 색을 여러 번 레이어를 한 20번, 30번 이렇게 그래서 2, 3년을 거쳐서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기법이었는데 그 방법을 그럼 써야겠다. 아예 오른손으로 그릴 때는. 그래서 예전 글레이징 기법으로 그리게 되었죠. 네. 왼손 드로잉은 그러니까 드로우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다라는 뜻보다는 드로우하다는 뜻이 더 저는 거기에 이제 맞춰서 굉장히 이제 무의식적으로 많이 그리죠. 그래서 선을 처음에 긋거나 아니면 뭔가 붓이 지나갔을 때 우연히 발견된 어떤 형태를 뭐랄까 이렇게 연결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뭘 그리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분노에 있을 때그 분노의 감정을 그림을 풀어내자 할 때도 사용되고 아니면 또 즐거운 감정일 때도 사용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때그때 제가 경험한 기억이나 뭐 감정들이 그대로 좀 이렇게 배설되는 느낌? 그러니까 뭘 먹으면 나오듯이 우리가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촉감으로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이렇게 즉각적인 뭐랄까 반응? 이랄까. 그래서 꿈의 모습 이런 데자뷰 이런 게 아마 그런 이유에서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긴장하는 부분이 아마 그럴 텐데 대학 입시 그 대학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결정되는 그 입시잖아요. 아니면 뭐 회사 인터뷰 할때 굉장히 사람이 긴장하니까 내가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동양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그룹 정체성에 굉장히 이렇게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우리는 성이 먼저 오잖아요. 윤씨, 김씨씨, 박씨. 가문이 누구냐가 먼저 중요하고 대학이 어디냐, 회사가 어디냐.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이제 그룹 정체성과 이제 혼돈하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내가 얻고 싶으니까 그 정체성을 얻기 위한 그 처음에 그 관문이 항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서 이제
떨어지 나올 때, 그러니까 그림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위로 떨어져 나오는 그 초자아가 생기는 건데, 저는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특히 이제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어디 그룹에 동호회를 들어가더라도 그 동호회의 정체성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너무 확 빠져들진 않죠. 그 그룹에 완전 나는 이 일원이야, 그래서 뭐 조직을 위해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현대에 오면서 점점 이제 현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개인화 되잖아요. 그런 게 아마 더 예전보다 아마 인터넷이나 핸드폰 영향도 있겠지만, 점점 이제 스스로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지, 어떤 그런 걸 빗대어서 생각하려는 태도가 많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니니까, 뭐 아파트는 몇 평이고 내 차는 뭐고, 이런 걸로 그 자동차의 성능이 마치 나의 성능인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던 게 되게 우스워진 세상이 되잖아요. 내가 가치, 어떤 가치가 내가 그냥 더 중요한 거지, 남들이 하니까 뭐 이런 거에서 점점 이제 세대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물론 긴장하죠. 인터뷰 같은 거할 때. 뭐 그런 걸 이제 알면서 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여기를 들어가야 돼막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니까. 특히 작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뭐 회사원들과는 아무래도 그 태도가 다르겠죠. 그냥 좀한 발짝, 그야말로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고전적 이미지를 제가 이제 차용하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미술 수업 광경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항상 보대를 두고 이제 그걸 둘러싸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모델, 그러니까 롤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강요받고 그걸 이제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그려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 미술 입시 제도도 아마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그리면 다 똑같이 외워서 그 사과를 그리니까, 그런 걸 강요받던 시대의 모습이 이제 그런 제가 생각하는 현대인의 어떤 강요받는 모습이지 않을까. 아니면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런 실제 대상 모델을 이렇게 대상을 두고 사생하는 그 장면이 한창 흥미롭다라는 생각에서 고전적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죠. 옷차림새도 이제 과거에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물은 좀 제가 은유적으로 좀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옛날에 백조를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백조는 뭔가 되게 우아하고 아름다워서 그렸다기보다 영국 유학할 때였는데 우연히 들었는데, 모든 영국에 있는 백조는 여왕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당연히 죽여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백조는 여왕 소유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쟤 뭐야? 쟤 무슨 동물인데? 어? 그 여왕 거야? 막 이런 게 신기해.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은유적으로 드러내려고 이제 시작했던 게 백조, 사슴, 뭐 고래, 그런 학, 우리 이제 동양에서 학, 약간 좀 약간 그런 상징적 은유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초자이거나 또는 물이 이렇게 차 있는 상상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제 수영을 한창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배웠는데, 그때는 아, 전 지구가 물에 이렇게 잠겨서 수영해서 학교에 다니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미래소년 코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영도 좋아하고, 그래서 물이 있는 풍경은 항상 지나가다도 항상 이렇게 멈춰서서 한참 바라보고, 저수지라던가 뭐 계곡, 바다, 물은 무조건
물 있는 풍경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취향인데, 물을 그리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1, 2, 3층 구조를 더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욕망이 이제 컸죠. 대학원 다닐 때. 이거, 그럼 이 밑에 층을 어떻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물이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이제 다 포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쩔 때는 물 속에 잠기기도 해서 그게 이제 투명하게 다 드러나기도 하고, 아니면 물 위에 떠서 아예 이제 대상이 이렇게 반사돼서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은유적으로 물이 대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뭔가 무의식,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을 보면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 공포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걸다 이제 뭐랄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다 은유적으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운의 잔에 쓸때 사람이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거를 쓸 때는 이렇게 운회를 쓰고,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때는 좌뇌를 쓰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동양과 서양을 약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버릇이 이제 들었던 그 책의 생각의 지도인가? 아무튼 그거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건데, 동양은 굉장히 고맥락적이래.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한자 문화권이 특히 그런데, 서양은 굉장히 점액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진감래하면은 그냥 알아듣잖아요. 근데 서양은 그걸 이제 영어 알파벳권 문화는 밑에서부터 막 설명해야 되는 거. 네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해서 뭐 좋은 일이 되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서 이렇게 딱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 방식이, 그림도 약간 유화는 계속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덧칠을 해서 뭔가 완성을 향해 간다면, 동양화는 한 번에 어떤 정신을 이렇게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한 번에 그려내야 되는, 그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뉘더라고요. 언어 자체도 고맥락, 점맥락으로 나뉘어서. 그래서 그림도 그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오른손은 그냥 과거의 전통 기법인 점맥락적인 방법을 계속 쌓아 올려서 완성을 향해 가고, 왼손 드로잉은 약간 동양화처럼 뭔가 그 경험이나 기억, 감정에 집중했다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탁 끝내는 그런 게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